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경제적 제재 조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국제 여론과는 달리 러시아의 영원한 간부인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인들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진격을 단행한 당일인 지난 24일 중국어로 번역된 푸틴의 연설문이 현재 12억 뷰를 넘어가고 있으며 해당 연설문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 푸틴의 연설문을 읽으면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찬사 일변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외치고 국제관계는 서방 국가와 중국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시각을 줄곧 전해온 중국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이 큰 탓입니다. 중국 언론들의 기조를 보면 지금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관영매체 황구시보는 아직도 푸틴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지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청년망은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중국은 더 많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왕이뉴스는 왜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렇게 러시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가 라는 제목으로 러시아를 두둔하는 뉴스를 연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봉황위성TV에서 시사평론을 맡고 있는 중국의 군사전문가인 송충평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보도하며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으로 러시아를 옹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반중감정이 더 고조되는 악영향을 일으키자 중국은 내부 단속은 물론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들은 여전히 중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톱스타인 장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올해 38살의 장은은 신장 위구르 출신으로 소수민족 출신이지만 탁월한 연기력으로 중국에서 입지를 다진 배우입니다. 주로 사극에서 얼굴을 많이 알린 장은은 2003년 드라마 철룡팔부에서 여주인공의 하나인 모관청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옹정황제의 여인에서 화비 연세란 역을 맡아 대박을 터뜨리며 중국의 톱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장은은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인생 드라마로 별에서 온 그대를 말했으며 죽기 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로 전지현이 맡았던 천송이 역을 말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한국 음식도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런 장은의 한국 사랑 덕에 과거 한국 홍보대사 역을 맡기도 했으며 시간 날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쇼핑과 각종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중국 팬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식 웨이보 계정과 기타 각종 온라인 팬클럽의 회원수를 합치면 장은은 대략 2천만 명가량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은이 이번 러시아의 무력 행동이 감행됐을 당시 중국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세계 평화와 현지인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며 흠잡을 데 없는 이 문구조차 중국인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은이 배우라 그런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편을 드네? 남의 나라 일에 관심 끄시고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러시아를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뜬금없이 무슨 세계 평화? 연예계 퇴출이 답인 듯 서방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중국에서 전쟁이 나도 서방 국가 편을 들 사람이네. 정말 극혐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계 평화나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며 러시아는 자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므로 러시아의 편을 들어야 하는데 장은이 이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놓자 비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은의 연예계 퇴출까지 거론하며 비난의 댓글들을 달고 있으며 언론은 이를 반기듯 연일 앞장서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은은 잘못된 사회 부조리와 현실에 대해 옳은 말 잘하기로 소문난 배우이기도 합니다. 장은은 과거 한 PD가 자신 앞에서 다수의 여자 배우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배우는 연기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쁘고 몸매가 좋아야 시청률이 나온다며 사진 속 배우들의 외모를 평가하자 그 PD의 면상에 싸다구를 날리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당 PD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은의 이런 패기는 독이 되었습니다. 중국 연예계는 이 사건 이후로 한창 전성기에 있던 장은을 캐스팅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네티즌들도 굳이 중국의 아픈 곳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이유가 있냐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장은을 나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음식을 배달하는 분들이 좀 늦어도 우리 모두 재촉하는 전화를 걸지 말자는 메시지를 장은이 남겨도 그쪽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을 보면 뭔가 뒤로 커미션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악플들이 달리고
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격벽을 설치하자고 제안해도 그러다 운전기사가 이상한 짓을 하면 누가 말릴 것이냐며 오지랖 좀 그만 펴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뭘 해도 욕만 먹으며 힘든 시기를 겪던 장은 드라마를 통해 친해진 동료 배우인 양자가 2018년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배우들과 찍은 사진들을 올리자 나도 너처럼 한국에 가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한국행 희망을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장은 중국의 기부천사라 불리는 한홍을 통해 방송에서 아무도 모르게 6년 넘게 익명으로 기부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한홍은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기부 내역을 보여주며 이렇게 장은이 자신에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해왔다고 언론에 공개하게 됐으며 그래서야 장은을 바라본 언론과 키보드 워리어들의 반응은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의 교육열을 다룬 소사득은 작년 중국에서 가장 흥행한 드라마로 꼽힙니다. 장은은 이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세계평화 메시지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비난을 받자 현재 큰 충격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언론들은 장은이 이번 일을 통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다시 한국행 진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발언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우는 평소 장은과 친분관계가 있는 왕일비의 주변을 통해 장은이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는 내용들이 돌고 있으며 그 목적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강직한 성격을 많이 보이는 장은이 설령 한국으로 진출해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전한 소우는 2018년부터 제기되던 장은의 한국 진출설이 이번에 또다시 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덩쉰 왕은 장은의 한국행 준비는 놀랄 일이 아니라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은은 예전에도 러브스토리, 대가족 이야기, 사람 간의 인정미 등을 다룬 한국식 드라마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와 유사한 드라마 소사덕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장응이 더 넓은 곳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오락 편집은 장은의 한국행은 윤하의 중국 성공처럼 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예계에 몸담은 지 20년이 돼가는 장은의 연기력과 인품이라면 소녀시대의 윤하가 중국에서 드라마로 성공한 적이 있듯이 충분히 한국에서도 장은의 연기력이 통할 것이라고 전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팬들이 장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연기력 때문이지 연기는 잘하니까. 하지만 한국에서 먹힐까? 이 연기력으로 한국 간다면 일정 부분은 먹힐 것 같아. 가서 한번 해봐. 대신 한국에서 다른 말썽은 피우지 말고. 한국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나을 텐데. 나도 세계 평화 지지해. 하지만 미국은 아니라는 것. 그건 절대 잊지 않고 있어. 연예인이 정치 쪽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제는 한국 연예계에 진출하겠다고? 나란 일에 말 참견하지 마.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래. 세계 평화고 뭐고 그냥 잘하는 연기나 해서 돈이나 보세요. 연예인은 정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한국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어? 장은은 한국행에 대해서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어. 다만 세상 물정 모르고 평화 외치는 장은이 웃기긴 하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분쟁 지역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그리 큰 죄가 될까요? 알다가도 모를 것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